지금 제자 훈련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 거 그 대세수문 메시지를 짧게 할 거기 때문에 지난주 거 잠깐 복습을 할게요. 지난주에 그 우리 인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으로서가 이제 우리가 확실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죠. 아무리 인간이 어떻다 저렇다 이론을 아무리 해도 그거는 이제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는 방법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이제 관계하시고 또 상대하시고 고통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최초의 인간에게도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금령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시작하셨죠. 이 선악과 금령을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 이제 그 에덴 동산이죠. 자, 그 에덴 동산에서 지금 하나님은 사실 따지고 보면 선악과 먹지 마라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아담을 불러서 시키는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선악과 금령에 대한 거. 그러면 지금 그 아담은 선악과만 안 먹으면 그 인생을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보장받는 삶이 되는 거죠. 또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자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불러시키는 일에서 불렀는데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불렀고, 모세 역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이제 불렀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불렀죠.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라 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불러시키는 일이 성령인도가 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인도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를 위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힘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힘이냐면 이제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이제 힘이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이제 다스리고 지키는 힘. 내가 선악과를 안 먹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 지혜와 지키는 힘, 정복자로서 이제 살게 했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뭘 보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인간과 관계하시는 분이다. 즉 따지고 보면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분께서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대임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시고 통치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인도인데 그 인도는 선악과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요 속에서 우리는 인도를 받는데, 지금 우리는 요 인도를 다시 다른 말로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인도 속에 살아야만 우리가 이제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죠. 지금은 어때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말씀 떠나게 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잡히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응답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치유라는 것은 병 고치고 또 뭐 있는 문제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가 뭐냐면요, 지난주에 내가 이제 숙제들을 내줬죠.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의미를 한 가지로 말하면 뭘 말했으면 가장 적합하겠는가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형상 즉 치유받은 인간으로서의 지금 정상적인 그 인간은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 형상에 적합했던 그런 그 단어가 적용될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죠. 이제 치유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다시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의 최고의 표현은 뭐냐면 요 왕적인 존재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모든 문제 가진 사람들한테 영적인 존재로서의 우리는 왕적 신분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답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 거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에 대한 것을 잘 확립하시면은 사실 요걸 가지고 모든 답을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힘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도 여러 가지 설명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자,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그 인간인데 인간이 이제 이런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왕적인 존재다. 그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의 그런 기능을 가진 존재다. 그 존재가 빨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요 오늘 할 말씀이요. 하나님 존재 확인이에요. 이거는 알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그런다고 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할 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자, 우리가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이요. 인간의 방법이에요.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들이 무엇으로 있을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그래서 우상이 굉장히 많죠. 사람들은 문제를 닥치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도 보다시피 나무 같은 거 선왕당이라 하죠. 나무 같은 데다가 뭘 걸어놓고 그걸 신을 섬기기도 하고 돌을 쌓아놓고 또 섬기기도 하고 또 부처상 같은 거를 만들어놓고 또 하나님이라 하기도 하고 또 태양 같은 것도 보고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것도 많죠. 일본이라는 것은 그 태양신 상징이죠, 그게. 자, 이렇게 지금 인간의 방법은 우상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나 무슨 어떤 음성 또 체험 중에서 어떤 병 고치는 것들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인생들을 지금 살고 있죠. 자,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 실제 기독교인들에게 특징이 뭘까요? 기독교인들 하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이 뭐냐면 중심 좋은 사람들이죠. 이제 열심히 잘하려고 하죠. 그리고 순종하면 굉장히 이제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또 근데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체험을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뭐 방언 받고 병 치유 뭐 응답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런 열심히 하는 거 또 순종으로 복 받고 또 그 체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단들도 많이 이거를 강조해요. 이단들도 그 열심히 하는 걸 따지면 기독교인들 못지않게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자, 이 이단들에게는 절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그 뭐 체험을 해도 절대 그거는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백독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말씀을 줄줄 외우고 꿰뚫고 있다 해도 정확한 복음이 아니라면 그거는 구원이 될 수 없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구원을 당연히 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인도도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 또 이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보다는 신념에 꽉 차 있죠. 자, 자기 확신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렇게 인간의 방법은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도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찾는 체험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고 또 뭐랄까 자기 삶의 체험을 통해서 뭐 간증들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지금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체험을 한다, 또 종교를 만들고 섬긴다,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뭘 가지고 아 바로 그거는 허물과 죄로 죽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자,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최초 인간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범죄하게 한 그 사단의 전략인데요. 자, 이 창세기 3장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건과 그 떠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졌고 그 죄는 결국 사단이 잡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요. 그 죄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사람들은 결국 마귀에 속한 그런 죄 속에 사는 인간들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상하게 하는 그 말씀, 요 말씀만이 이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성경 아까 말한 것처럼 백독을 외워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유가 이거예요. 창세기 3장 말씀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외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곧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고 이제 족보에 이제 들어서 이제 나오는데 그분이 21절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 23절에 임마누엘로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요거를 그럼 저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래요. 근데 1장 18절에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말씀이 바로 본래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곧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아무리 체험하고 섬기고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열심히 한다 해도 그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만난 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만나냐? 하나님 방법대로 말씀을 제대로 알아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실제가 돼서 오셨다는 이 말씀만이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더 볼 수 있는 것이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천사가 이 말 구유에 누인 이 아기는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그러면서 표적이란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표신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란 증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아들이 오셨는데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이게 제자 훈련은요, 하나님 존재 확인은 사실은 요 성경 구절만 싹 외우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 주 동안에 요거 완전히 그 묵상을 해서 정말 그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존재 확인은 이렇게 하면 진짜 맞는구나 라는 거가 싹 들어가면서 행복을 맛봐야 돼요. 기도 중에 최고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대로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천사가 증거했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으면서 물에 올라오시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이 직접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 존재,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신 거예요. 네 번째,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이제 직접 자기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증거하죠. 이때 이제 요한복음 5장에는요 안식일에 오래된 병자를 치유하면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때 박해를 받으면서 일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 예수님 그러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까 안식일날 일 못하게 돼 있죠 유대인들은. 근데 내 아버지가 안식일날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 말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왜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여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 삼으려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 저기 그 여호와 증인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적합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자 라고 인정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말은. 그래서 이단들한테 우리가 그 여호와 증인들한테 우리가 그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그 12장 44, 45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날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믿는 거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자신이 직접 계속 이제 증거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그 9절까지 보면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14장 6절에 그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니까 빌립이 그러죠.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너희가 여지껏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키를 지금 말하고 싶어요. 내가 어저께도 이제 그 천주교의 그 친구가, 아빠 친구가 이제 천주교인인데, 이 사람들이 천주교를 내가 어떻게 선택했냐라고 옆에 있는 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세 가정이 다 천주교예요. 그 친구까지 하면 네 가정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모태신앙이라 하더라고. 천주교에 대한 모태신앙. 그럼 부모 대대로 지금 이제 그 천주교 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는 거다. 이 말을 해준다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신 나갔다고 얘기할 거야, 아마. 하나님을 믿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는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전혀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들었다고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있죠. 내 가슴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고 있질 않아요. 우리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키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는 거다. 믿는 것이 믿음이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방법 다시 정리할게요. 이제 키는 믿음의 방법은 과연 뭘까요? 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예수를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름을 갖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즉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있다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두 가지를 내가 나눴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갖고 그 존재를 증명하고 또 하나님 아들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한 주 동안에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말 그 천주교든 어느 종교 단체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제목을 통해서 이런 그 서론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성경 구절 정도는 당연히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5년, 10년 하면서도 욕을 말할 수 없다. 간단해요. 하나님 존재 증명 성경 구절이에요. 욕을 가지고 한 주 동안에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완벽한 하나님을 나는 존재 증명을 확인하는 답을 가졌다는 것을 누리시면서 이걸 또 말을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그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면접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 알고 있고요. 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요. 천주교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고아,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기도해서 천국을 가겠냐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이 최후의 마지막 사람은 죽었을 때 누가 기도해 줄까요? 이런 이론조차도 생각을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 내가 오늘 서론에는 하나님 형상을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대강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꼭 정리하시고 이번 주에는 이제 요 하나님 존재 확인에 대해서 성경 구절 몇 개 안 돼요. 이걸 그대로 순서대로만 이렇게 차분하게 정립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